국민의힘 이뇨환 혁신위원장이 영남권 증진의 수도권 차출 필요성을 들고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대거 내려온다는 검사 공천설에 대통령 비서진 차출설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의원들의 공천 탈락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임명되자마자 제대로 된 혁신을 위해선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며 거침없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후 농담이었다며 수습하는 듯했지만 며칠 뒤 비슷한 말을 또 해 결코 실언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영남당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영남권 중진 의원이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며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건 제 개인 의견이죠. 아직 영남 쪽에는 이제 상당히 쉽게 당선되니까 세대 교체도 좀 하고 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내년 선거에서 공천이 위태로워진 대구 경북 현역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의원은 인 위원장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최고의 지지율 높은 데가 됩니까? TK 아닙니까?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뒷전으로 서는 그 말 자체는 마치 잡아놓은 고기 취급하는 격이다. 혁신위의 1호 안건인 사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영남권의 수도권 차출론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의원을 워싱턴 DC 갔다 오면 그 선거 됩니까? 당선 확률이 높은 영남권에 검사 출신이 대거 공천될 것이라는 검사 공천설에 대통령실 참모들이 낙점될 거란 용산 차출설이 지역 정가를 달군 상황.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까지 영남당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는 말로 쐐기를 박으면서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구를 뺏기지 않을까 대구 경북 의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